일종의 구도심지는 중구인데 남구는 남구도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죠. 구도심입니다. 둘다 이제 둘다 중구 구도심이시구나. 남부 대표적인 구도심지. 구도심지구나. 구도심지는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대구 전체가 좀 이런 보수성에 강하지만 좀 특별히 도심지가 조금 더 강한 편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연령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면에서 소위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보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저, 윤용진 변호사가 이번에 이제 그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서 SNS에서 올린 그런 증거보전 신청 단계에서 본몇 가지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 배경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저게 언젠 건지. 예. 제가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색깔이 다른 거죠? 어떤 PPT가 제가 안 보이는데 연두색 투표기 예. 말씀하시는 지금 건가요?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옅은 연두색. 네, 연두색 투표지. 예, 네, 당일 연두색에 투표지인데 연두색으로 나왔습니다. 예, 연두색으로 나왔는데, 이,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는 스카이 글레이 회색을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그동안 재검표도 여러 번 참여하셨으니까, 연두색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을 하는 것이요? 어떤 글쎄요, 추측이 저도 가능합니까?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증거 보전을 가서 그 시범적으로 한 박스를 열어봤는데, 남구에서 그 이제 관내 한 박스, 관외 한 박스, 당일 투표 한 박스 이렇게 대개 총한 열어봤는데, 몇 박스 정도 됩니까? 대략. 저기 박스는 대체로 동 단위별로 모아져 있는 경우가 그 많으니까요. 굉장히 많겠네요. 수십 개 최소한 뭐, 그 중에 그래서. 한 개를 이제 샘플로 뽑아가지고 남구 네, 그걸 그냥 하셨구나. 랜덤으로, 예. 네, 그냥 윤영진 변호사가 가리킨 그거를 하나 랜덤으로 이렇게 택해서 열어본 겁니다. 근데 열어봤더니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영문을 모르겠다 이런 이제 그 영문 모르겠다. 연두색이라는 것은 뭐 갑자기 튀어나온 영문을 모를 일이고 진짜 뭐 남구에 어떤 주민들이 연두색으로 한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을 해보고 싶은 그런 아니, 장면이죠. 근데 회색이 세월이 흘러도 연두색으로는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며칠 지났는데 그게 변색됐다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연두색이 확연하네요. 근데 그 박스 박스 열어본 거, 그 전체 안에 들어와 대부분이 봤는데, 연두색이 있었습니까? 아, 네, 그 박스는 다 연두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장이 아니라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당일 투표지는 다 연두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연두색이면 그날 이렇게 옆에 절취선을 자른 걸 봐가지고 이게 절취선을 자른 걸 봐가지고 당일 투표지인데 맞습니다. 당일 투표지입니다. 그 절취선을 잘랐기 때문에 당일 투표지가 연두색이 나왔다. 이거는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종이를 다른 걸 썼다는 거 아닙니까? 뭐 최소한 그런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종이를 다른 것을 썼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곳에서 인쇄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또 선관위가 무슨 기상천외한 변명을 준비하고 있을지. 예. 선관위는 지금도 배추잎 투표지가 그 뒤에 게 이제 앞에 게 밀려 있는 동안에 뒤에 게 찍혔다 하거든요. 민생당 이런 게 찍힌 중간이 찍힌 게그 뒤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자기 홈페이지에 여전히 그렇게 대국민 홍보용으로 뒤에 윗부분이 찍힌 것이라고 뻔뻔스럽게 올려놓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또 이제 또 슬라이드를 하나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진짜 그냥 박스 안에 종이색은 정상인데 완전히 그냥 한국은행에서 갓 발행한 신권 다발 같은 게 지금 나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이거는,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 네. 이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남구입니까? 이제 중구입니까? 관외 사전하고 이제 관외 사전입니다. 가장 신권다발처럼 보이는 게 관내 사전은 살짝 접힌 부분이 있는 것도 보였는데 관외 사전 부분은 뭐 혹자는 우편봉투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뭐 빳빳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안 접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저게 개표까지 다 거친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자, 다 해체되고 개표 다 거치고 그러고 묶인 건데 저 모양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너무 정연하고 너무 정말 그 손타지 않은 듯한 저는 이제 재검표를 많이 가다 보니까 감이 있잖아. 가면 갈수록 신권다발 느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해도 이건 그냥 너무하다. 신권다발처럼 나온 거구나. 처음에는 오히려 그냥 비교가 덜 됐어요. 그냥 한번본 거니까요. 근데 제가 총네번 갔었는데 재검표에. 네번 재검표 5번 중에 네 번을 참여했는데 네 번째 가면서 이제 계속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관내 사전이 그렇거든요. 너무 이거는 정말 이 신권으로 넣은 표시가 느낌상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이제 관외 또 사전 그런 투표는 전국에서 다 모여가지고 개표소를 이렇게 통과한 거니까 이렇게 신권 다발 같은 것이 나오기가 사실 불가능한 거죠. 너무 그게 이제 정말 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느낌. 근데 그걸 또 이제 감정으로 맡기면요. 예를 들어 종이 질을 같은 거를 쓰면은 같은 종이 질이라고 감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아, 종이 질도 같고 문제 없는 투표지입니다. 이러고 또 거짓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범죄를 또 밝힌다는 게또 하나의 그 어려운 차원 아닙니까? 밝히려면은. 그 인천 근데 물론, 연수월 때부터 이제 쭉 참여했던 재검표 참여했던 권오용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권오용 변호사님도 5번 재검표에서 이제 4번 정도 재검표를 참여했는데 그 재검표가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딱 그냥 보밀 때 그냥 그 직관적인 판단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감각을 갖게 되는데 3구 대선에서도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요원들이 그날 개표소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찍어낸 걸 보고, 아, 그냥 너무나 많은 그런 가짜 투표지로 의심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대구 남구에서 증거 보존 단계에서 확보된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이거 보시면 너무나 깜짝 놀랄 겁니다. 측면을 찍어 놓은 걸 보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그냥 어디, 예? 그냥 저 현대식 건물처럼 그렇게 보이긴 해요. 예. 또한 장을 보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거의 그냥 다발처럼 그렇게 완전히 다발이네요. 야, 이렇게 참 정리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또 윤용진 변호사님이 그 이제 행랑행 관내 사전 투표함을 또 공개를 했대요. 네, 이제 관내 사전 투표함에 이제 윤 변호사님이 주로 지적하시는데 행랑 형태로 되어 있고 너무나 뭔가 이렇게 끼어들기가 쉽게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제가 관내 사전 투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말씀해 주시죠. 증거 보전 때그 이동 경로에 대한 자료 일체를 낼 거를 신청해 가지고 그 판사님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외 사전 투표 이동 경로에 관계되는 자료 일체를 낼 거를 현장에서도 거듭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낼수 있는 게두 종류밖에 없다면서 낸게 뭐냐 하면은 선관위에다가 그걸 넘기면서 우체국에 넘기면서 선관위가 우체국에 넘기면서 인수인계서를 받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우편물이 선관위로 오면은 접수증을 준다. 그래서 접수증을 모아놓은 거 하나 하고 그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너무나 조작도 쉽고 허술한 인수인계서와 접수증 외에 우리가 그 우체국으로 이동하기까지 뭔가 CCTV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해놓은 게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우체국 내에 수많은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 우체국에서 선관위로 올 때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게 자기들 이제 공식적인 이제 입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관내 사전 투표에 대한 제도 개선이 너무나 시급하다. 이건 너무 큰 구멍이 나 있지 않느냐. 지금 그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는 모든 선거 결과를 다 바꿀 수 있는 그 수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그 부분이 정말 그 박사님 뭐 최전선에서 계시지만 그 어떤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자신의 시민적인 지위를 다 뺏어가는 그런 것이 버젓이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정말 그 법에서도 법대로만 해도 그렇게 허술하게 하진 않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대구, 중구, 남구 보궐선거에서도 한 10%가 관외 사전 투표였습니까? 예, 대체로 관외 사전 투표 비율이 약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이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의 조작이 가장 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하고 제외국민투표가 이제 심했는데, 이번에 이제 3구 대선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심하지는 않고 동일하게 적용한 것 같아요. 전국의 대부분 장소에 관내 사전투표의 10% 더하기 마이너스 10%, 총 20%죠. 그 다음에 이제 관내 사전투표의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20% 조작을 하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적용해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그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4.15 총선에 비해가지고 아주 티나게 이렇게 심하게 안 하고 관내 사전투표와 동일한 그런 총 조작을 한 20%를 한 그런 게 이제 드러나는데 이 관내 사전투표는 또 제외국민투표도 이번에 보면 뭐 대구 사람들이 다 야성을 갖고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외국을 나가면 뭐 수성구, 중구, 남구 사람들이 다 그냥 뭐 이재명 그냥 열렬한 지지자가 돼가지고 그냥 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외국민투표 이번에 보셨죠? 대구시. 예, 뭐 뭐, 아주, 아주 자세히는 못 아, 못 봤습니다만, 네. 봤는데 뭐 저는 뭐 여러 번 방송을 내보냈는데 뭐 대구에 제외국민투표가 얼마만큼 조작이 심하게 됐는지 예. 네. 그뭐 일단 큰지는 못 봤습니다. 대구 출신들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 좌파가 되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이야기입니까? 네. 참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고 윤용진 변호사가 이제 그 어떤 분이 분석하신 통계 분석을 상시하게 내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저는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보고 아 이걸 한번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대선 뭐 이슈가 워낙 많아가 차일피일 미뤘는데 어제 보니까 여기 지금 PPT를 하나 올렸는데요. 이 PPT가 뭔가 하니까 어제 보니까 한 분이 대구 중남구에 당일 투표 대비 사전투표 득표 비율을 쭉 그렇죠. 계산해가 네. 보냈더라고요. 이제 백수범 씨는 124%, 권영애는 90%, 도태우는 64%, 주성영은 92%, 임병헌은 77%, 도건우는 71%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가 나오는 도태우 후보는 당일투표수가 16,216표. 그거는 이제 2등을 하신 겁니다. 임병헌 다음에. 그런데 사전투표에서는 1,408표로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대개 이제 대구시 중구 남구 주민들 같으면 4박 5일 사이를 두고 당일 투표에 던진 그런 그이 성향하고 사전투표에 투표하는 그런 성향이 비슷해야 되는데 외관상 볼 때만 해도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신 거죠, 이번에. 특히 그것이 그 예. 관외 사전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 투표 안에는 관내 사전하고 관외 사전이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관외 사전만 떨어뜨려 놓고 보면은 관외 사전에서는 권영현 후보하고 저하고 비교해 보면 제일 쉬운데요. 그 당일 투표수라든지 관내 사전에서의 투표수는 뭐큰 틀에서는 뭐 비등비등합니다. 그런데 그 유독 관 왜? 제가 앞서기도 하고요. 앞서 예. 당일 그런데 이 관외 사전에는 3배가 됩니다. 세배가 관외 사전 그 밖에 있는 분들은 유독 그 3배는 너무 심하잖아요. 심하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무리 밖에 있는 분들이 무슨 이유를 이제 갖다 붙여도 그러니까 뭐 여기 내부 사정을 모르니까 무소속이 아니라 그냥 당만 보고 찍어서 그렇다. 그래도 그게 3배나 갈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전국적인 지명도로 보더라도 치면은 맡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뭐 도태 저는 변호사 네 훨씬 배보다 예. 밖에가 더 유리한 편인데 뭐 어떤 이유로 봐도 세 배가 그렇게 차이 나는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수치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 지금 이제 보시는 뭐 오늘 시청자들이 보시는 것은 이제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의 큰 격차인데 지금 도태우 후보님 말씀은 바로 옆에 있는 권영현 후보하고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우편투표라 불리는 관외 사전투표에서 무려 3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 그러니까 배 내지 네 배입니다. 거의 네배 가까이 예, 가는 이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오래간만에 나경원 의원이 아니죠. 지금 무직이니까. 전 의원이 조선일보에 크게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했는데 잠시 자기가 떨어진 것에서 뭐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는데 뭐 아무 일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데. 이제 이번에 도태우 후보 건을 보면서도 또4.15 총선에 뭐 민경욱 의원이라든지 김진태 의원, 나경원 의원, 뭐 그런 뭐 전희숙 의원인가 뭐 이런 분들을 쭉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 건지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을 당선시킬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법적으로 당선시킬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니, 이제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의심을 피력하는 것은, 그리고 또 특정인이 그냥 완전히 찍혀가지고 저 친구를 반드시 떨어뜨려야겠다 생각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인물을 찝어가지고 그냥 떨어뜨릴 수 있고. 근데 오늘 나경원 전 의원 인터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아, 이 정치인들 힘으로는 도저히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공정선거가 이 땅에서 가능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돼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오늘 인터뷰를 보며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짧게 그 느낌을 적기도 했지만, 그날 봉인 테이프를 함부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수일 소송 때 봉인 테이프 관리 대장이 없다는 거를 선관위 서면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는 답변을 예상하고, 이거 가져온 그 사람한테 선관위 직원이냐고 이제 그 물음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직원이 아니래요. 아마 공익인가 봐요. 공익 요원.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 누가 가져왔냐 하니까 자기는 직원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직원이 여기 가져오라 해서. 그러면 그 직원을 불러달라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불러오는데 이 직원이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면서 제가 이제 뭐좀 물으려고 이거 대장이 있나요? 이렇게 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막 울부락불락 하면서 문을 막 해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증거 보전 신청 그러니까, 과정에서 이 보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단적인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선관위가 뭐 오만하고 법 밖에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국회의원 후보로서, 당사자로서, 증거 보전 절차를 하기 위해서 법원과 함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봉인 테이프라는 게 함부로 막 굴러다니니까 막 가져오고. 이게 관리 대장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일단 대장이 없는 걸 어느 정도는 알지만 그래도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관리 대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라 전체적으로 어떻겠냐는 거죠. 그 태도 만연한. 그래서 참 이것은 그 정말 시민적인 이 각성과 저항이 대각성 필요하고. 운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그 나경원 전 의원의 그런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거나 지금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이 증거 보전 신청이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태도, 직원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그동안 이제 국회가 뭐 선관위에 잘 보여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원하는 그런 입법들을 통과시켜주고 예산을 확보해주고 그것이 수십 년이 흘러가면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이나 하위직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그 알량한 권력을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권력을 너희들한테 시혜처럼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인이 돼버렸으니까. 정치인이 돼버렸으니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치인의 힘이라는 게 결국 시민의 힘에 바탕해야 되니까요. 한편으로 어떤 이제 은사님께서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은사님인데 저보고 이제 왜 출마했냐고 부정선거 운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맞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제 그런데 제가 이 국토부 활동이 만약에 저 없이 완전히 올스톱 될 거였으면 저도 못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그렇다고는 보지 않았던 것이고 나름의 기여를 국토부는 계속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조금이나마 거기 참여했으면 저도 조금 더 기여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이 제도권에 우리 다리가 필요하다 이런 그럼요. 목소리를 맞습니다. 낼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인데 지금 이제 정치인이 되면 그뭐 기대 난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굳어져 있으면은 그건 저는 이제 영원히 우리는 아스팔트고 그다음에 그럼 언제 고치냐 이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좀 지금 뭐 이제 그 말씀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뭐 나경원 씨조차도 그렇게 이제 기존 체제에 순응하고 선관위 눈치를 보고 선관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인터뷰 전편에 너무나 역력하게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나라 전체를 생각하게 되면은 참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수 있을까? 그럼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선관위가 찍은 사람은 올려주고 그냥 찍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려가고 세상에 그냥 4.15 총선에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떨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3구 대선에서 300만 표 이상 정도를 전산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 도대체 대책이 없는 조직인 거죠.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아무리 그냥 그거 하더라도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냐 이야기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저기 시민의 수준, 우리 국민의 수준이 발전해서 결국은 바로잡아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길을 잡아야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저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이제 노력해야 되죠. 그래야, 그래서 이제 또 방송도 하고 진실도 밝히고 그냥 사실도 알리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대구의 중구, 남구 보궐선거에 뛰면서 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물론 당사자니까 좀 말씀은 좀 조심스럽겠지만, 그래도 지금 관외 사전투표는 이래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그 외에 어떤 거, 이거는 어쨌든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그거 하나에 앞서서 네. 제가 득표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된 1위하고 그표 차이가 4% 정도, 4% 아주 약간 작네요. 미만인가, 네, 3.8% 정도. 그래서 표 숫자로는 아마 한 몇천 표, 네, 그런. 그래서 이그 아주 많은 분들이 진짜 이제 거기에 만일에 우리가 이제 엄격한 검증까지 된건 아니지만 인위적인 어떤 그 저에 대한 불이익이 주어졌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의 성원과 참 지지가 있었다는 부분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그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진 않았다. 그렇게 이제
그 많은 분들 생각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제도적으로 볼 때는 그 여러분들이 강조하셨지만 그 관내 사전 투표에 그 도장이 그 관내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 투표에 도장이 막 인쇄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네, 그게 이제 법에 안 맞거든요. 법에는 인쇄되도록 하지 않고 찍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자기들 시행령으로 이상하게 바꿔놓고는 그 모법에 맞지도 않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당화시켜서 이거를 이 그냥 인쇄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법대로 하면은 이제 바뀌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저기 시행령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규칙적인 겁니다. 네, 규칙 차원인지 곧 조금 헷갈렸는데 어쨌든 법대로 하면은 법과 령대로 하면은 그거는 그 인쇄가 되면 안 됩니다. 인쇄가 되면 직접 안 되죠. 통과해야 돼. 네. 상식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걸 직접 찍도록 할때 상당히 그래도 그 위조되는 것들을 방지할 예방할 수수 있는 있는. 면이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그 QR코드의 위험성.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선 이제 법대로만이라도 해달라. 지금 6일 그 지선을 앞두고 법대로 법을 바꾸는 것은 네, 어려우니까요, 현실적으로. 참뭐 한국의 선거 부분 보면 참 그렇죠. 사실이나 아니, 법대로. 뭐 가끔 안 가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이게 뭐할 말이 참 막힐 때가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럼 뭐 그런 공직자가 법대로 하지 않겠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겠다고 누구든지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인터뷰를 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도태우 변호사님이 참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그동안 치렀던 자기 선거뿐만 아니고 이번에 대선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리뷰해 보셨을 테니까 또 국토본 관련된 사항들 또 인천연수원의 민경욱 전 의원에 관련된 그런 그 변론 계속되는 거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조목조목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뭐 우리 공병호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고 또 도와주시면서 부정선거 투쟁에 있어서 일선에 또 노력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나라에 정말 생명줄과 같은 그런 투쟁의 줄기를 쥐고 계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 부분 각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그 특히 부정선거 투쟁과 관련해서 과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부정선거에 관한 진상규명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4.15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소송이 하나도 완결되지가 않았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면수의 경우에도 정말 편파적이고 왜곡된 감정 진행 그리고 간신히 얻어낸 증인 신문 기회 이제 그것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거의 마지막 기회 같습니다. 이번에 증인 신문 4월 29일 오후 2시만이라도 아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제대로 된 일장기 투표지, 예치능 투표지 직접 당사자가 출석해서 위증하지 않도록 그래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런 국민적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월 그다음 26일, 29일, 29일입니까? 29일, 예. 제가 알기로는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오후 2시. 그리고 그 현재와 관련해서는 그 여러 부방대를 비롯해서 많은 부정선거 방지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선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방지 노력, 그리고 제도 개선 노력,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제도 개선, 그리고 또 아주 밀접하게는 당장 책임져야 될 노정희 그 선관위장 같은 사람은 사퇴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의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문제.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제가 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나서야 될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미래는 아까 말씀 우리 박사님과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게 된 원인이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있고 그러면은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댄 것에 불과하니까 그럼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고 할수 있겠느냐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진짜 산소호흡기만 계속 하면서 연명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건강체를 회복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그래서 시민교육에 있어서 어떤 좀 뭔가 의식의 통일을 획일화와는 다른 그런 좀그 뭔가 의식을 묶어내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5월 그첫주 토요일 11시부터 제가 대구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좀 시민 강좌처럼 좀 함께 그 4주 코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영훈 교수님 한국경제사 그게 이제 약 100년간의 근현대사를 다룬 책인데 일반인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읽어오시면 좋지만 안 읽어오셔도 상관없이 한 2시간 정도 안에서 1시간 강의하고 발제 강의하고 1시간 정도는 담소도 나누고 김밥도 먹고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경향적으로 우파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너무 생각들이 제각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힘이 결집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느 정도 좌파들이 해방 전후사 인식 이런 교재를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자기들 내부에 좀 통일을 이루어서 큰 밑바탕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좀그 책이 도움이 될것 같은데 공 박사님께서 더 좋은 책 예, 있으시면 좀 이영훈 추천도 해주시고. 선생님이 정확하게 한국 근현대사를 참, 뭐, 정말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